디지털 바람이 거세게 불며 갈수록 은행 점포 찾기가 힘들죠. 이런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층도 상당해서 은행들이 임시방편으로 이들을 위한 특화 점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문 닫는 속도가 빨라지며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점포 역시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숙제가 많습니다. 은행 지점의 변화, 임지희 기자입니다. 큰 글씨가 화면에 꽉 차고 안내는 받아 적을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나옵니다. 통장 계좌 번호를 누르세요. 아직 창구 방문이 익숙한 고령층에게는 더 편리해진 서비스가 반갑기만 합니다. 좀 밝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이 하기 좋겠어요. 금융 업무가 갈수록 디지털화되면서 은행 점포는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소외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그 대안으로 맞춤형 점포가 등장한 겁니다. 점포의 변신은 또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편의점 같지만 안에 들어서자 한쪽에 창구가 보입니다. 근처 은행이 없는 지역에 마련된 편의점 점포로 접근성이 좋은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자구책을 내놓곤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최근 5년간 은행 점포는 천여 개 줄었고 내년 초까지 160곳이 더 문을 닫습니다. 지점 자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뭐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지점의 활용도가 꽤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흐름 자체는 지점이 축소하는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 필요성은 사실은 항상 있는 거고요. 이런 추세에 은행권은 한 공간에 여러 은행이 함께 영업하는 공동점포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은행 간 협약을 통해 공동점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동점포가 현실화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여러 경쟁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만큼 체계를 통합하는 데 진통을 거듭할 거란 예상입니다. 개인정보 등 보안이 취약해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거리가 멀더라도 제대로 된 점포가 하나는 있어야지 공동점포 갖고는 저는 너무 제약이 많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금융시대, 은행들이 경영 효율만 챙긴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